장사 끊었습니다. 자이빈 가운을 치고요. 제대로 아스타 치고요. 리구리아 망했네요. 젠텔라 치고 턴넉입니다. 자, 판으로 모습 치고요. 자, 귀찮으니까 가급적 손대지 맙시다. 다음에 요거 올려주죠. 세율 안하기 낮추고요. 낮춰도 뭐 상관없고. 자, 레폰티하고는 회전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자, 턴 넘기죠.
지금 바리온의 해적 새끼들 나왔다 그랬죠. 어, 이 쓰레기 새끼들 나왔네. 자, 얘 바리온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들 하나 만들어서 또 CPU스에 넣어줘요. 이 새긴 함대네요. 자, 뭐 건물은 그냥 대충대충 올려요. 이것도 수송선이네. 이 개새끼들은 자꾸 왜 도망치면서 사람을 사람 기운을 족같이 만들까? 제포레디아 칩니다. 자, 비투리게스 망했고요. 새끼들이 어느정도 그 거덜이 났으면 그냥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소생할 그것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자꾸 도망치면 사람 귀찮게 만들어. 자, 또 우리 군대 또 어딨니? 이 다니에게? 자, 턴 넘깁니다. 자, CPU스 공격했는데 자전으로 막았습니다. 쟤는 클라벤나 치죠. 저 새끼들 지금 합류하려고 저러는 거야? 자, 턴 넘깁니다. 가라노테스가 파름니 공격해왔고요.
플라겐티하고 메디올라눈 포위됐고요. 제 플라겐티 하러 가고. 자, 파누르무스의 함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 새끼 뭐 어쩌려고? 아이씨, 짜증나네 정말. 자, 파누르무스에 있는 군대는 젤라로 가고요. 자, 메델러논의 포위를 풀려고 일부러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플라겐티아는 아직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와중에도 빈민간은 생기네요. 가짜 나서 정말. 자, 레본이 다시 공격했고요. 자, 꽃게 망했습니다. 아, 저기 해군 하나 모집해줘요. 턴 넘깁니다. 어, 이 새끼들 라벤나 가져왔네? 잘 나가네요.
제세계대 메디올라는 먹었고요. 아, 이번 게임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냐? 내가 대충대충 해서 그런가 너무. 마지막 게임이니까. 자, 레폰티 새끼들 뒤졌고요. 저희 친구들은 브릭샷입니다. 드레덴 투에는 아, 주둔군이 있어서 이게 자전이 안 되네요. 세바툼 쪽으로 진격합니다. 자, 카르타고 망했고요. 이 군단도 제때 전장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봅시다. 놀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맞다, 해적 세계들도 있었죠? 피해줄 잔당이었고요. 지나가다 잡았습니다. 턴 넘기고요. 씨발 저건 좀 그런데?
잠깐만요. 로또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원해도 씨발 이뤄줄 것도 아닌 새끼들이 주덕이 많더래요. 자, 베네티 망했고요. 쟤는 파름리 치고 쟤들은 파타비움 쪽으로 진행하고 헤들은 세바톤 칩니다. 자, 이제 세바툼에 군대 하나 만들어주죠. 어차피 돈은 많잖아, 그죠? 자, 카르니 망했고요. 자, 세율 한 단계 올립니다. 기근이네요, 기근. 중병 부대는 없애버립니다. 정병으로 숫자 채우고 피로움 쪽에도 함대 하나 만들어줘요. 먼저 해적 새끼를 다 잡아야지 게임을 끝낼 거기 때문에 이제 턴 넘깁니다. 클라벤나의 헬멧 디아만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꾸 일이 꼬이네요. 자, 타르비시움 치고요. 뭐 헬베티 새끼들이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베르가뭄에 군대 하나 뽑아주고요. 텔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쟨 하드리아로 가고 얘들 해산해버려. 얘들 쟤들은 별로 의미가 없겠고. 바쁘게 지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일 때문에? 자, 클라벤너를 헤비티가 공격했습니다. 얘는 저는 못 맞고요. 그래요? 어떤 일인데요? 여쭤봐도 됩니까? 자, 레기오는 이제 망했고. 시발놈들이 서로 개새끼들이 저거 봐라, 저거 물고 빨고 막 저러는 거 봐, 자기들끼리. 이 쌍놈의 새끼들이 감히 독립을 시켜요? 자, 독립시킨 새끼들 바로 이제 멸망시키고. 자, 이 새끼들은, 이 친구들은 라벤나를 칩니다. 조향, 아, 좋은 일이네요. 자, 카라노테스는 이제 망했고요. 저 필요상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번 게임에서는. 내가 대충대충 해서 그냥 지금 다 귀찮아가지고, 사실 대충대충 그냥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새끼 요원이가 하나 때문에 지금 군대가 다리를 못 지나가네.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제발 로마2를 만든 새끼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책을 냈어. 책을 냈습니다. 헬베트 야만족 새끼들이 클라벤나를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네네네. 돈 많으시면 한 권 사주시죠. 그 와중에 사거리가 안 돼서 자, 가드나스가 다음 턴에 조지죠. 철학가 되면 별 관심 없으시죠. 21세기의 유행은 한문이 아니라 유행이, 한문이 아니라 영어지, 영어. 80년대에는, 7, 80년대는 독일어였고, 지금은 영어죠. 역사요? 동양 철학은 역사랑 같은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거는 그거다, 그거잖아. 그, 춘추전국 시대 철학이잖아요. 장자니까. 그건 역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보면 재밌겠네. 자, 턴 넘깁시다. 자, 베네디움 치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일일의 해적놈들 뒤졌고 자, 이제 라이트놈들만 남았습니다. 턴 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던 걸 하실 거예요? 세바툼은 다음 턴에 요 군대로 탈환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겠구나. 결국에는 디자인이겠군요. 영상은 그 중에 일부일 것이고, 만약 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세바툼 탈환하고요. 베네듀베 있는 군대는 테게스테 치고, 정말 저와는 상관없는 분야를 하시는군요.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를 하시는군요. 자, 얘들 부대 다 주고요. 자, 라이티 함대가 저기 남아있습니다. 그죠? 난 지금 최대한 빨리 게임을 끝내고 싶은데 라이트 놈들이 너무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자, 라벤나의 함대 하나 만들어주고요. 턴덕입니다. 자, 얘들은 세바툼에 있는 군대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잡았다. 자, 라이티도 망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싹 다 끝났습니다. 볼스키입니다. 공화정 부흥 캠페인의 볼스키이고요. 그냥 평범한 이탈리아 부족입니다. 이탈리아 부족 마이너 벡션입니다. 자, 85턴 째고 기원전 378년입니다. 내가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아마 몇 턴 더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대충 했어요. 좀 늦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자, 115개, 115개가 주제 갖고 있고요. 34개 세력 만났고 그 중에 27개를 제가 매명시켰다고 하고, 219번 전투인데 그 중에 두 번이 직접 전투였습니다. 두 번. 나머지가 다 자전이란 말이죠. 자, 마이너 백션이니까 목표 없고요. 세율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자, 참고하시고요. 기술은 이렇습니다. 요거 두 개 항상 먼저 연구해 주시고, 요거 세 개 연구해 주시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요게 제일 오른쪽에 경제 기술들 안 올렸었었는데, 이번엔 올려봤는데, 올려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캠페인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자, 외교 지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아무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거점 속주들은 이게 수입이 많은 순서대로 카르타고, 아플리아, 투스키나, 피케, 투스키아, 피케는 움브리아, 다르코나, 루카니아, 발라리아, 시카니아, 삼니움, 엘리미아, 라이티아, 칼라브리아, 시켈리아, 이탈리아, 캄파니아, 브루티움, 이올레이아, 에투르리아, 이렇게 중 내려오네요. 카르타고가 4200이나 되죠, 그죠? 4200. 카르타고 지역이 이 게임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이고요. 자, 전략지도 한번 보죠. 전략지도.
자, 볼스키는요. 볼스키는 지금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고 여기 베이고 그다음 여기가 라티움 지역이거든요. 라티움 지역의 요 아나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지역을 갖고 시작을 해요. 처음에 헤르키니 바로 멸망시키고 여기는 헤르키니를 바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사비니를 치든지 아니면은 그 볼 여기 있는 이제 아이퀴를 치든지 해가지고 사비니아의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토착 및 아이퀴 건병대를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까지 자전 돌리면서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스키는 아주 쉽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다, 만약에 나는 이제 고위병종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1티어의 이 쓰레기, 2티어의 이 쓰레기, 3티어는 또 쓰레기, 그죠? 4티어에 가야지 이제 쓸만한 병종들이 나와요. 4티어까지 올리시든가 아니면 제 말대로 그냥 사비니아를 정복하시고 여기서 군대를 뽑아주시든가 그 하시면 됩니다.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토착민 볼스키 전사대라고도 여기 볼스키 지역에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맨 처음에 안 나왔었거든? 뭔가 나오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나오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 나오는 조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키 건병대는 조건 없이 나오니까 그냥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외에 이제 그 보시면 여기 그 이탈리아 장병대라고 있는데 얘들이 공격력은 쓰레기인데요. 방어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원거리 병과랑 조합하시려고 그러면은 이탈리아 장병대를 쓰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장병대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나옵니다. 갈리아 지역에서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끝. 그래서 요곳으로 공화정의 붕 캠페인에 이탈리아 부족 요 그 마이너 팩션들을 다 깼습니다. 아이퀴, 피케니, 사비니, 움브리, 브루티, 헤르니키, 브렌타니, 루카니, 헤르키니가 아니고 헤르니키였구나. 루카니, 마루키니, 파일리그니, 볼스키까지 이렇게 쭉 끝냈습니다. 이제 아니야,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잉여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잉여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게임하는 건데 뭐 이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마이너 백션들은 많이 남았는데 이 다음번에는 뭘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탈리아 문명이라고 표시된 애들 있잖아. 얘들 라이티, 알레리아, 비에줄, 아일틴, 비트리게스, 벨라트리, 베이. 비트리게스는 내가 알기로 갈리아족이고요. 벨라트리, 베이, 아리틴, 비에줄, 알레리아, 라이티 얘들은 다 에트루리아거든. 얘들이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에트루리아인들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건축이나 이런 양식들이 다 이제 에트루리아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에트루리아가 요 게임에서 건축이 좀 특이해요. 건축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캠페인 진행 방식 좀 특이해. 그래서 얘들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마침 딱 물이 올랐을 때 그리고 이제 어세신 크리드 하나 해볼까, 바랄라 내가 안 했었으니까 그거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따가 좀 더 할 생각이 있으면 낮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낮에 만약에 더 진행을 안 하면은 밤에 아마 방송이 또 있을 거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서 종료하죠. 네, 테일러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